자, 게이트웨이브 14강이죠. 이제는 글을 순서야. 그치? 글을 순서 어떻게 푼다?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객관식 문제야. 절대로 주관식으로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A, B, C 중에서 화끈한 거 하나 잡아서. 그치? 그거부터 푸는 거야. 화끈한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뭐부터 읽었어? 고시. 법. 그러니까 모두를 읽어도 상관이 없어. 법부터 읽은 사람도 있고 기스부터 읽은 사람도 있지. 이렇게 화끈한 걸 먼저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제시문 다음에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화끈한 거를 하나를 읽고 나서 얘가 축이 되는 거야. 축이 돼서 그리고 나서 화끈한 거 읽었으면은 그 아래 맨 마지막 부분을 C번에 이제 B번부터 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를 C번의 앞과 연결을 시켜보는 거야. 아니면은 A의 앞과 연결을 시키는 거죠. 연결되는 게 있겠죠. 그치? 두 번째, 이 글 다음에 제시문으로 A가 바로 이어질 확률은 거의 없어요. A가. 그래서 B, C. 보기를 보세요. 보기를. 주관식이니까 보기를 보면 B로 시작하거나 C로 시작하죠. A 하나 있죠. 그러면은 1번이 답일 확률은 0.1% 정도. 너무 작나? 1%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0% B 아니면 C부터 시작한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99%는 B 아니면 C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좋다. 그러니까 축이 되는 건 항상 B 아니면 C에 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단순한 대답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내가 B부터 읽고 싶어요. 근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단순한 대답이라고 했으면은 제시문에 질문이 나왔는지 보면 되죠. 그치? 그 제시문 한번 읽어볼게요. 영화는 아마도, 보자마자 뭐예요? 절수동태죠. 일반인 주어를 내세워서 해석해야 돼. 사람들이 말하기를 영화는 이거일 거예요. 그러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얘기야. 그치? 만약에 이 말이 틀리더라도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도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데 영화는 지지 않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벗으로 뒤집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 그래서 벗이 나온 거야. 이렇게. 자, 아무튼 제시문 읽습니다. 이거는 주제부터 쓸게요. 왜 우리는 영화를 즐기는가야? Why we enjoy movies? 이게 주제문이고. 자, 봅시다. 이 글 다음에 이어질 문장. 자, 영화라는 건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지한대요. 지배적인 문화를 지지하고요. 그리고 또 뭐 한대요? 서브 다음에 as를 쓰면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다야.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it는 지배적인 문화겠죠? 그 지배적인 문화의 재생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니까 영화가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를 지지하고 이거를 대중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어떠한 이념을 주입시키는 어떤 수단으로서 사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기 옛날에 독재시설부터 해서 검열을 했잖아요, 영화에.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화들을 검열을 해서 상영을 못하게 하고 막는 이유가 있어. 그만큼 영화는 힘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재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러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회자시킨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바로 C로 갑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아마도 물을 거예요. 왜냐고? 왜? 왜? 얘가 이러한 질문이잖아. 그래서 C부터 C에서 바로 A로
B로 가는 그런 질문이고요. 왜 청중들은 아느냐? 그런 영화가 즐길만하다라고 알다가 아니죠. 파인드가 오형식으로 쓰이면 인식동사죠. 이렇게 목적은 목적형고 그런 영화가 즐길만하다 왜 그러냐고 물을지도 몰라요. 만약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자 여기서 또 하나 갑시다. All they do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is all이 단독으로 쓸 때 사람이면 복수 취급하고 사물이면 단수 취급해요. 다음에 to 부정사 쓰죠. to 부정사. 그런데 이때 to 부정사에서 이 동사가 앞에 있으면 생략하는 거죠. 앞에 없으면 생략 못해요. 앞에 있으면 그들이 하는 게 주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앞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to는 생략 가능하고 동사 원형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주는 거예요. 문화적인 지시와 예방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화적인 지시와 예방을 주는 겁니다. 얘가 뭐겠어요? 얘죠? 지배적인 문화. 그치? 문화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적절한 삶을 위해서. 자, 우리 중 대부분은 likely, 아마도, grew tired of, 뭐, 여든 뭐, 항상 이 형식에서, 막 PP라고 합시다. 예, 이 형식 동사 대신에 get을 써도 되고, 동작을 강조할 때, 다음에 이제, grow를 써도 되죠. 변화를 강조할 때는. 그쵸? 나쁜 변화를 얘기할 때는 go를 써도 되고요. 그래서 고 다음에는 항상 부정적 형용사가 부정적 의미의 형용사가 나와야겠죠. 자, 우리 중 대부분은 아마도 실증이 날 거예요. 그런 교훈적인 영화에 실증이 날 거고 그리고 우리는 컴투 부정사 하면은 뭐뭐 하게 되다죠. 그들을 간주하게 될 거예요. CASB 어떤 프로파간다, 정치적인 흑색 선전을 프로파간다라고 하죠. 무엇과 유사한 거냐면 예술활동과 유사한 건데 이러한 것들은 흔한 거예요. 소련이나 독재사회에서 흔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바로 이제 B로 갈게요. 단순한 대답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단순한 대답은 대이야기입니다. 영화는 더 많은 것을 두한대요. 뭐보다 이렇게 더 많은 것을 두한대. 이때 두는 얘를 얘기하는 거겠죠. 제시한다라는 뜻이겠죠. 두 시간의 시민 교육을 제시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제시합니다. 그리고 사설은 어떤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어떤 사설이라 이나 아니면 두 시간 교육에서 제시하는 그러니까 명사 두 개가 병렬이죠. 그러니까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어떤 사설이나 또는 두 시간짜리 시민 교육에서 제시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고요. 자, 데이 영화는 또한 말합니다. 이야기를 말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자, 요것도 잘 읽어야 돼. 요렇게 바로 열고 닫으면 파인드 5형식이야. 목적어가 없죠? 이 목적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5형식이니까 파인드 또 인식동사죠. 그죠? 그러한 이야기들이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한 한대요. 그러니까 영화가 단순히 그냥 뭐 보여주는 것만 아니라 교육적인 영화만 있는 게 아니라 만족감을 준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례가 매드가이를 왜 썼어요? 이건 예시죠. 거기에 대한 사례를 쓰고 있고요. 자, 나쁜 소년들은 보통 처벌을 받습니다. 권선징악이네요. 그치?
로맨틱한 커플은 항상 찾아요. 서로서로를. 뭐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그들이 맞닥뜨리는 거죠. 길에서. 진실한 사랑을 향한 길에서. 자, 그리고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바라는 방식이에요. 그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방식은 방식이에요. 방법이에요. 그 영화에서는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그것이 more open than not 이죠. 요거는 뭐 종종 나오는 겁니다. more open than not, as open as not. 전부 다 때때로예요. 때때로. 때때로. 종종 나옵니다, 이거. 그것은 종종 wind up ing죠. 결국 뭐 하게 되다. 그죠? 해나, 뭐, 진행하는 방식이 됩니다. 있는 방식이니까 그냥 해나가는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영화에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다음은 no doubt. no doubt은 항상 가로 열고 닫고 부사처럼 해석해야 돼. 의심의 여지 없이. 즉 확실히. 다음에 이때 강조문을 쓰고 있고요. 이러한 이상적인 영화의 양상입니다. 그죠? 이러한 이상적인 양상이래. 영화의 양상이래. 뭐가? account for. 설명하는 것을. 왜 우리가 즐기는지. 그들을 영화적 대문. 그렇게 많이 즐기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상적인 영화의 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러한 디스를 썼으니까 이러한 이상적인 양상이 앞에 나와야 돼. 그게 뭐겠어요? 이거겠죠. 그치?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겠죠. 자, 이렇게 하나씩 연결시켜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